네,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요. 건강 관련주와 에너지 관련주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? 먼저 시에나입니다. 통신 네트워킹 장비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기업 시에나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. 0.54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0.5달러로 7.5% 낮게 나타났고요. 9억 5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매출은 9억 4천만 달러를 조금 넘긴 수준이었습니다. 시에나 측은 이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Demand remains strong. 이번 분기에도 수요는 계속해서 높았지만 Supply constraints offset. 그러니까 이 공급망 이슈로 상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러한 소식에 시에나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는데요. 프리마켓에서 8.5% 가까이 떨어진 시에나는 장중에 1.3% 하락했습니다.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. 스팸과 스키피 등의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식품 기업 호르몬 푸즈 코퍼레이션인데요. 이 호르몬 푸즈는 개장 전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. 0.47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2.3% 높은 0.48달러로 나타났고요. 30억 6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1%가량 오른 30억 9천만 달러로 공개가 됐습니다. 호르몬 푸즈는 이 보유 중인 여러 가지 자사 브랜드들 중에서 스팸과 딘티모 그리고 제니 오푸드 등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기존 제시했던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lowers high end of 2022 earnings guidance, 즉 주당 순이익에 대한 연간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. 2.03달러였던 이 최대 예상액을 1.97달러로 내린 건데요.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0.5% 떨어진 이 호르몬 푸즈는 장중에도 5.2%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.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1%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몽고DB입니다.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몽고DB는 2023년 회계연도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0.1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손실은 무려 305% 넘게 증가한 0.2달러의 주당 순이익으로 나타났고요. 2억 6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7% 가까이 오르면서 2억 8천만 달러로 공개가 됐습니다. 몽고DB는 이번 분기에 2,200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면서 구독률로 인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. 덧붙여서 이 아마존과 알파벳 등 대형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수혜를 또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몽고DB는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8.4%, 장중에는 18.5% 오르면서 급등했고요.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0.1%가량 소폭 하락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.